하늘이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삶은 서비스입니다. 삶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가치가 삶의 가치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됩니다. 고사리님 당신은 삶의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상상이나 공상이 아닌 치열한 삶의 현실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푸른 산과 푸른 자연을 보십시오. 푸르름의 생기발랄한 자연의 모습들은 식물들이 뿜어내고 있는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물들이 발산하고 있는 생명력은 자신에게는 식물체의 향락이자 타인에게는 대우주에 공급하는 서비스의 향연이 아닌가요? 맛있는 포도를 먹는다면, 맛있는 치킨을 먹는다면, 당신이 맛있게 먹고 있는 남의 살들은 포도와 닭이 자신의 몸을 서비스를 통하여 우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포도와 닭이 제공한 자신의 몸은 여러 서비스 과정을 거쳐서 남의 살을 먹어야 살수 있는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서 당신은 음식이라는 형태로 서비스를 받아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활동은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하늘과 함께 지구행성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지막 때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대우주에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하늘은 대우주에 질 좋은 서비스를 공평무사하게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하늘이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2020년 5월 9일. 오늘 비가 오는데 이 비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하늘은 언제나 늘 그때에 맞는 에너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지금 내리는 이비 역시 지금 이 시기에 대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에너지를 지금 공급하지 않는다면, 땅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늘이 지금 이 시기에 비의 형태로 땅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삶 또한 지속될 수 없게 됩니다. 봄 가뭄이 길어지면, 새싹이 돋지 않고, 봄 가뭄이 길어지면 돋은 싹은 자라지 않아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요.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이것이 대우주가 순행하는 원리입니다. 하늘은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자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연은 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이 일하는 모습은 자연을 닮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리는 봄빛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의 하늘이 오늘의 하늘과 다르고 어제의 바람이 오늘의 바람과 다릅니다. 어제의 공기가 오늘의 공기가 아니며 이제는 변화의 때를 알 때입니다. 당신의 뺨을 스치고 있는 이 바람이, 당신의 옷깃을 적시는 이 비가 예전의 그 바람과 비가 아님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을 놓치지 말기를 주문하며 비의 의식과 바람의 의식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